여러분 안녕하세요. 글라스장입니다. 오늘은 저희 언니랑 이대에 가서 냉면을 먹었어요. 가게 이름은 꼬기 주는 육개장 칼국수 집이고요. 저희는 메뉴판을 보면서 어떤 걸 시킬까 해서 물냉면하고 육개장을 하나씩 시켰어요. 물냉면을 시키면 고기도 져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했습니다. 일반 함흥 냉면으로 만들어졌고 고기도 일반 숯불에 구운 고기 같습니다. 육개장은 되게 얼큰하게 끓여진 것 같았어요. 밥이랑 같이 주는데 저희가 먹어보니까 양은 좀 적은데 맛은 정말 맛있었어요. 그래서 언니랑 저랑 서로 번갈아 먹으면서 먹었는데 다시 한번 와도 괜찮은 집이라고 생각했어요. 양이 조금 적은 게 흠이긴 한데 다음에도 또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. 그럼 냉면 먹방을 한번 보실까요? 냉면은 숯불고기랑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. 자꾸 손이 가서 다음에는 곱빼기를 시켜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짧게 이 영상 리뷰는 마치고요. 다음에는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뵐게요. 그럼 안녕!